메일이 왔습니다.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누구야. 파린 정말 추운 거 있지? 거리를 걷다 보면 너무 추워서 얼음 조각이 지그시 정수리를 누르는 느낌이 들어.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정말 단순하게 살고 있어. 은주 언니가 잘해줘서 불편한 것도 없고 매일 파리 시내나 박물관 다니는 게 일이야. 언니 말대로 오길 100번 잘한 거 있지? 그냥 텅 빈 가슴으로 명화들 보거나 아름다운 도시 실컷 눈요기하고 있다. 아직은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구체적인 인생 계획 안 떠오르지만 이렇게 텅 빈 내 자신이 좋아. 그동안 공부에도 치여봤고 기자 생활하면서 너무 정신없었잖아. 크리스마스도 여기서 보내고 내년에나 갈까 해. 넌 습작 쓴다는 거 잘 되고 있겠지? 쓰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작 같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다. 아, 꼬리 가려워. 아이, 얘는 편지를 왜 지금 보내가지고 잘 풀리네. 야, 마준아 밥 먹어. 마린도 좀 부르고. 응. 야, 저녁 먹어. 안 먹어. 아, 그럼 너 때문에 이따 또 차려? 아, 누가 오빠들은 차려달래? 겨우 풀렸었는데 오빠 때문에 다 까먹게 생겼잖아. 어따 성질이야, 기집애가 정말. 아, 진짜 밥 못 먹어서 환장이 들렸어, 내가 진짜. 오빠 때문에 다 까먹었잖아. 이게 뭐야, 이게. 아, 쓰지 마, 그럼. 누가 돈 지어줘가면서 써달래? 기집애는 성질이고 불알이고 있어. 아니 이놈이 기집애가 정말 너 눈에 뵈는 게 없어? 오빠 내가 내 건 던진도 못하냐 그러면? 오빠 작가가 얼마나 예민한 줄 알아? 글 쓰면은? 나이에서 글 써? 됐어 나와. 나와. 야 너 한 번만 더 저 꼴값 떨고 성질 부려봐. 꼭 짜가들이 더 유난을 떨어 그냥.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진짜. 아 또 뭐야.